고생하셨습니다. 예. 2차전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2차전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초반에 잘 좋은 흐름 갔는데 아, 좀 뼈아픈 실책이 나와서 경기 흐름을 준 것 같습니다. 준비 잘하겠습니다. 가을 내내 KT의 수비진이 굉장히 견고했는데 오늘은 좀 실수들이 나왔습니다.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선수들이 좀 피곤했나 좀 집중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. 하루 쉬는 동안 준비 잘하겠습니다. 3차전 선발로 벤자민 선수를 일찌감치 예고를 하셨습니다. 네네. 어떤 구상이시고 3차전에 임하시는 각오와 어떤 구상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3차전은 우리 벤자민 선수가 또 LG에 강하기 때문에 좋은 경기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 3차전에는 혹시 라인업, 타선 라인업에는 어떤 변화 같은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. 상대 투수가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상대 투수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